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저희 동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또 나타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지금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제 방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밖에 나가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anyway 21시입니다.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태국 힙합씬에 두 명의 중량감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동시간대에 빡 올라갔습니다. 한쪽은 라치오고 한쪽은 바로 원뮤 예희입니다. 저는 이 티저 영상을 볼 때부터 미친 듯이 흥분이 됐었어. 웬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는 UK의 Grind Dream Music들을 리액션을 해왔어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아마 특히 태국 시청자분들은 UK나 이런 쪽에 혹시 드림 뮤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상대적으로는 좀 적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라인과 드림 뮤직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밀이 그걸 가져왔어. UK 드림 뮤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티저부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음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뮤직비디오를 지금 3번 연속 돌려봤거든요. 엄청납니다. 원밀은 아마 이 음악으로 인해서 태국 힙합의 수준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어. 난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그는 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이건 진짜 비상한 머리를 가진 거예요. 게다가 다시 한번 또 놀라운 거는 니노가 만든 드림 뮤직이 어떨까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UK의 바이브를 표현을 되게 잘하네. 야 이거 UK의 드림 래퍼들이 봐야 돼. 진짜 존나 멋있어. 진짜 여러분들 그 훅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Yeah he get money Yo let's get it on 하는 거 있거든요. 와 나 이거 계속 중독되더라고. 야 이거 아 진짜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뭔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흥분돼서 말이 안 나와. 그냥 보겠습니다. 아 원미래 예희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s about time, baby. It's about time. Yeah, he get money. Yeah, he get money. Woo! 아, 이 그 드럼 소스 딱 등장할 때부터 전기 오르는 것 같아. 와, 미쳤어, 진짜 이거. 야, 이게 방콕 드릴이야? 아 보세요. 이미 원밀은 바이브부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 몽클레어 패딩 조끼를 입고 헤네시를 들고 벌사치 신발을 신고 와씨 이미 끝났지 뭐. 더 이상 뭐 뭘 더 얘기해야 돼. 렛츠 겟 잇 온. 여기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이 편집샵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방콕 여행 갔을 때 지나갔던 데 같아. 제가 티셔츠를 하나 산 적이 있었거든요. 파파가 쇼핑을 약간 안내를 해줬어요. 그 동네 같아. Get money. Let's get it on. 야 이게 말도 안 돼. 타이드릴이라고? 와 씨 미쳤는데? 와 씨. 아마 원밀 이후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드릴 음악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아. 뭔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아 이 뮤직비디오가. 내가 영국의 UK Grind Dream Music 비디오에서 본 어떤 바이브 느낌을 진짜 멋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 Let's get it on. 아, 나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 존나 멋있어. 그냥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오호.
Let's get it on. 아 이거 왜 이렇게 곡이 짧은 거야. 아 진짜 더 듣고 싶었는데. 야 방콕 드릴이라니. 야 이 곡 존나 클래식이다 진짜. Yeah, he get money. 원미래 예희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근데 예희란 말이 뭔가요? 이것도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지금 제가 극도의 흥분 상태여서 지금 아직도 제 감정을 지금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건 진짜 클래식이야. 이건 슈퍼 클래식이야 진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태국의 하리스트 래퍼, 작년에 제가 넘버원으로 꼽았던 래퍼가 바로 원밀이란 걸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밀은 아 진짜 천재적이다.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흑인이 봐도 백인이 봐도 서양 사람들이 봐도 먹힐 수 있을 만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원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밀이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여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태국 힙합씬에서도 굉장히 좀 이거는 획기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직 뭐 드레이크나 팝스모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드릴을 들려주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막 큰 유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행이 될 조짐들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국 힙합 씬에서는 드릴을 니노와 함께 먼저 가지고 왔지 않나.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한국 드릴 뮤직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일본에서는 일본 음악들 중에서는 드릴 음악들을 몇 개 들어보긴 했지만 태국 드릴은 좀 처음 들어봐요. 아 근데 대단한 걸 갖고 왔어. 니노가 진짜 끝내주는 비트를 만든 것도 있는데 아 원밀이 진짜 표현을 잘했네. 아 난 진짜 궁금해. UK에서 UK 드릴 래퍼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지 나 너무 궁금해. 이거 미쳤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콩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